그간 공부의 왕도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달인들의 공부 비법을 소개해왔다. 그리고 그 비법을 다른 학생들에게 적용해봄으로써 공부법의 실효성을 확인해봤다. 공부의 왕도 게시판에 후기를 올릴 정도로 공부법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이 학생. 지난해 4월 방송에서 언어 영역 공부법을 배웠던 지유미 양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언니 공부법을 통해서 언어 영역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 방법을 외국어에 한번 적용해 보아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제 외국어 공부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오랜만에 집을 떠나 서울을 방문한 지유미 학생. 네.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다.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이게 뭐야? 빨리 나와. 들어가자. 들어가야 돼? 지유미 양의 언니는 바로 지난해 4월 공부의 왕도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지영미 양.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동생 유미 양 역시 방송에 출연해 언니 영미 양의 언어 영역 공부법을 배워보았다. 벌써 1년 전인데 1년 전만? 1년 전만 생각해도 네가 너는 그럴 애가 아니었어. 네, 아니야. 내가 근데 그때 유해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영어도 그렇고 그냥 언어도 그렇고 수학도 과학도 그냥. 아 그랬어? 내가 진짜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여기 이게 포항군대 거구나. 응. 합격. 이게 공부의 왕도 출연이 고3 수험 생활을 보내는데 큰 자극이 됐다는 유미양. 덕분에 얼마 전에는 입학을 지원했던 포항공대로부터 반가운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가끔 언니가 장난식으로 저 자극 주려고 무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언니한테 나 붙었다. 언니가 이용한 공부법 쓴 다음부터 내가 올랐고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언니한테 많이 말하고 싶었어요. 고마움도 표현하고 싶었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70점대 점수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취약 과목이었던 언어 영역. 방송 출연을 계기로 언니의 공부법을 따라 수능시험 전까지 공부해보기로 했다.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모든 문제 해설지를 만들듯 꼼꼼하게 지문 분석에 들어갔다. 지문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도를 그리고 주제를 찾고 선지마다 답의 근거를 표시하며 공부한 결과 3등급이었던 성적이 1등급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언니 공부법은 일일이 구조도도 만들고 해설도 찾고 주제도 찾고 이렇게 꼼꼼히 한 지문마다 자기가 해설집을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성적이 오르니까 아, 언어처럼 내가 다른 과목도 진짜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다 보면은 그 과목도 성적이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 후 유미 양은 공부에 자신감이 붙었다. 하지만 외국어 영역 공부만큼은 여전히 유미 양을 괴롭혔다. 고민 끝에 외국어 영역 공부에도 언어 영역 공부법을 적용하기로 한 유미 양. 수능 전까지 주어진 6개월 동안 세 권의 문제집을 한 지문도 빠짐없이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파란색 펜으로 위에 써주었고 그러고 나서 검정 펜으로 제가 한 지문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문법에 대해서 위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문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들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제라고 생각한 것을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답의 근거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었어요. 제가 직접 문법도 찾고 모르는 단어도 찾아왔고 진짜 그냥 해석만 보더라도 영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미양의 영작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유미양이 분석했던 지문의 해석본을 주고 이를 다시 영어로 작성하게 했다. 해석된 내용만 보고 막힘없이 영어 지문을 완성한 유미양. 과연 원래 지문과 얼마나 일치할까? 문장을 확인해 보았다. 다 맞은 것 같아요. 확인 결과 단어 선택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문장의 구문까지 완전히 들어맞았다. 이렇게 지문을 완벽히 소화할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을 놓치지 않은 유미양. 하지만 외국어 영역 공부법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외국어로 된 지문에서 주제를 뽑고 지문의 흐름을 정리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언어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답을 찾으면 됐잖아요. 근데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해석도 안 되는데 어떻게 풀지? 이런 마음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외국어 영역을 완전 정복하는 지문 분석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자. 유미양은 문제를 풀고 채점을 마친 후 정답을 맞힌 문제 지문까지도 다시 해석을 시도했다. 의존하는 남이. 하다? 하지만 눈으로만 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도 있었다. 이에 해설지 대신 노트를 꺼내든 유미양. 유미양은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문장을 골라 영어 문장 순서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적었다. 그다음 한국어 순으로 매끄럽게 해석을 시도한 유미양. 하지만 그것은 그 상황이 항상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 상황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은 뒤엔 해석 순번을 함께 적어두었다. 영어 그 자체 있는 것을 보고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해석이 잘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한글로 적은 다음에 순번을 매기게 되면은 그냥 해석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면서 잘 해설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영어 읽는 것처럼 하면은 할 때 그 거지가 요구하다 한 입을 한 명에게 수시 주인이 한 명에게 거절한다 그녀를 말하면서 안 돼 그리고 휘저으면서 한 손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적고 순번을 매기면 그 거지가 한 입을 요구할 때 소시지 주인 중 한 명은 안 돼라고 말하고 한 손을 휘저으면서 그녀를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어 어순대로 해석된 문장을 한국어 어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실마리가 풀렸다. 그렇게 유미양은 해석이 헷갈리기 쉬운 긴 문장들도 한국어 순으로 정리하며 올바른 해석을 찾아냈다. 의존했다? 가졌다. 의존을 가졌다. 긴 나무를 가졌다? 긴 나무를 의존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식들 해석이 되는 문장도 있었는데 아예 해석 순서 자체를 모르는 문장도 있었어요. 중세 유럽은 그것이 주된 자원으로서 나무를 길게 의존했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버리면 가졌다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버리고 하지만 긴 나무를 가졌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전에 따위 동사가 없어져 버려요. 있을 공간이. 저 같은 경우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이나 그리고 한 단어에 관련된 문법을 몰랐는데 문법서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단어명을 알아야지 그 단어에 관한 문법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단어에 관련된 모든 문법과 모든 뜻을 알 수 있어서 사전을 찾아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 사전을 적극 참고하는 것이 공부법의 두 번째 단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품고 있다. 걸리다. 알다. 하지만 다양한 뜻을 지닌 단어일수록 문장에 적합한 뜻을 고르기란 쉽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공부법. have 플러스 과거분사. 현재까지. 이 경우 유미양은 단어의 단순한 뜻뿐만 아니라 단어와 관련된 문법 설명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과거의 일정 시점까지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따위를 나타내. 뭐뭐 했었다, 뭐뭐 해 있었다. 그리고 문법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단어의 뜻을 확인함으로써 영어의 기본 개념을 다지고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전을 참고한 후에는 영어로 된 문장에 해석 순번을 매겨둔 유미안. 무엇보다 문장을 끊어 읽으며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뜻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문장을 해석했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가능했다. 전세 유럽은 그것이 주된 자원으로서 오랫동안 나무에 이전했었다. 일단 이렇게 끊어 읽다 보니까 영어 어순과 한국어 어순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그전 같으면은 그냥 제가 모르는 부분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모르는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부족한 문장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뒤에는 지문을 다시 읽으며 해석의 열쇠가 된 중요한 문법과 단어를 기억하기 쉽도록 따로 메모해 두었다. 언어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한 지문이라도 꼼꼼히 내가 알고 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진짜 확실히 알고 짚고 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니까 점점 더 시간도 줄어지고 영어는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내가 좋겠다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해석에 자신감을 얻은 후에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풀이에 도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일단 해석이 다 돼서 이제 나도 문제 풀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봤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모르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점이 어느 때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언니한테 배운 공부법, 지문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구조도를 그려보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지문 전체를 이용해보자. 외국어에서도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법 세 번째 단계는 문제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언어 영역 지문을 분석하듯 지문의 핵심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 외국어 같은 경우는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묶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제를 찾아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내용별로 문단을 나눈 후엔 각 문단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해 적어두었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문단의 성격을 파악하고 각 문단 간의 관계를 구조도로 그려서 지문 전체 흐름을 정리했다. 그렇게 지문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 후에는 총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를 함께 적어두었다. 귀에 강한 양은 받는 치료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읽으며 각 선지마다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한 유미양. 이런 분석 과정은 지문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일단 문장 자체만 해석이 됐을 때는 그냥 해석만 됐고 이해는 안 된 거예요. 지문 전체의 내용을 이해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도 잘 찾게 되고 주제가 뭔지도 알게 되고 이해도 잘 되고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문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단어는 다시 한번 종이에 정리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단어를 암기했다. 어휘력이 늘수록 지문을 분석하는 속도도 자연히 빨라졌다. 수능 직전까지도 지문 분석 훈련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일단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1등급을 이제 맞을 수 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계속 100분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수능 때 내가 다 맞는 일만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학교 자습실을 찾은 유미양. 아 여기는 제가 3년 내내 공부했던 자습실인데 진짜 12시 되더라도 저녁 12시까지 맨날 남아서 자습했던 공간들이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하는 그래서 집보다도 더 많이 소중했던 공간이 바로 이곳이에요. 공소가 머리 잘랐네. 네, 고3 해갖고 이제. 고3에서 자른 거야? 네. 어제 왜 자꾸 잘라? 자습실에서 동고동락했던 후배 종석군. 유미양의 방송 출연은 후배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누나 왜 공부 여왕도 나가시는 거야? 나 이번에 그때 언어 이후에 외국어도 좀 막 공부법 막 끊을기 하고 문법 찾고 해서 성적 많이 올렸거든. 그래서 나오게 됐어. 저도 요새 듣기 때문에 많이 걱정인데. 외국어? 네. 그럼 나한테 배울래? 그럼 저야 고맙죠. 진짜? 그럼 같이 가자. 그래요. 너 1등 하는 곳은 없어? 그래요? 이게 면접. 일단 내가 영어 질문 하나 들려줄게. 너가 뭐뭐 들리는지 그냥 너가 들리는 대로 한번 다 말해봐. 자, 들려줄게. 네. The working retire who have to do part-time jobs for a living after retiring from their companies can have a big impact on family life. Instead of spending their golden years with them. 너무 어려운데. 들었어? 뭐 들린 거 있어? 리타이어 그거 은퇴에 대한 내용 같은데 너무 질문이 길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못 들리니까 계속 뒤에는 계속 막히. 종석군에게 지문 분석 방법을 설명해준 유미양. 근데 일반 독해 말고도 듣기에서도 내가 했던 방법이 좀 유용한 것 같아. 끊어읽고 문법 찾고. 그래서 한번 너도 듣기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때? 아까 했던 그 스크립트인데 한번 해봐. 영어 듣기 문제 제시되는 지문도 단어와 문법을 일일이 따져가며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유미양의 듣기 공부법. 해석이 막히는 부분은 독해 지문을 분석할 때처럼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아는 단어라도 한눈에 적합한 뜻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뭐가 해석이 안 돼서 사전에서 노란 단어를 찾았는데 너무 장황하게 나와 있었고 어떻게 이게 뭘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예문을 이 사전 속에서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찾아본 적도 없었지. 네, 거의 단어만 찾아보고 예문은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노 롱거니까 노 비교급으로 해서 예문을 찾아보면 돼. 노 플러스 비교급. 노 다음에 비교급이 오는 게 있나? 한번 이런 걸 찾아보면 돼. 노 다음에 명사 왔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there is no ing 나와서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he was no better. 여기 비교급. 노 다음에 비교급. 그렇기 때문에 뜻은 조금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지문 분석을 마치고 다시 해석을 시도한 종석군. 그들의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파트타임 잡을 해야 되는 거 대신에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결정했을 때 그들의
안에 그 반응은 확실하지 않다. 그럼 아까 지문 분석하기 전이랑 이제 한 후에는 들을 때 좀 다르게 느껴질 거야. 한번 들어보자. For a living after retiring from their companies can have a big impact on family life. It's unclear how their wives will react when men choose to keep on that the paid childcare industry will grow even larger. 진짜 다른데요? 왜? 어떤데? 좀 아니 끝 아까 전에 단어만 들렸는데 지금 오 문장이 돼? 네. 오 진짜. 대충 뭔 내용인지도 알 것 같고 그래서 분석하고 들어보니까 어디 부분까지 주어고 어디 부분까지 동사인 걸 알게 돼서 좀 더 내용이 더 수월하게 파악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는 지문 분석만 한 거지 들리는 걸 연습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듣는 거를 연습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듣고 받아 쓰는 연습을 했어. 지문 분석을 통해 문장 구조와 의미를 익힌 후에는 문장을 들으며 그대로 받아 쓰는 연습을 했다. 놓친 단어는 빈칸으로 두고 빈칸이 완벽히 채워질 때까지 반복해 들었다. 두 번째는 이제 너가 따라서 말하면 돼. 이제 틀을게. The working retired who have to do part-time jobs for a living after retired life. It's unclear how their wives will react when men choose to keep on working instead of spending their golden years with them. 입 모양으로 해도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런데 좀 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경우는 한번 한 문장씩 끊어서 들어 그럼 너가 그걸 한번 따라해 봐. 네. Exercise 71. The working retired who have to do part-time jobs for a living after retiring from their companies can have a big impact on family life. Wives may be disappointed or relieved to hear that husbands are making money. 실력이 부쩍 향상된 종석군. 봤더니 종석이가 좀 확실히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종석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문장 분석하고 듣기도 이렇게 입으로 한번 따라해보고 그런 게 훨씬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한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부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능까지 수능에 영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고3 때 가장 힘들 텐데 그거 잘 이겨내고 너가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어. 네. 화이팅! 화이팅! 크로스! 언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준 공부법이었기 때문에 고마운 공부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만든 외국어 공부법은 아무래도 나의 것, 그러니까 내 거. 그래서 남들한테 더 많이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법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먼저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제 공부법에 나름 만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짝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유명이 외출에 나섰다. 진이야! 진이야! 뭐야, 야, 너 뭐하고 지냈어? 나 내일 예비대 학과. 예비 어때? 떨려? 나 너무 떨려. 왜? 긴장되지? 밤 내일도 같이 쓰는 거야, 애들하고? 2인실. 입학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교체한다는 대학 새내기들. 이제 교과서와 수능 교재는 덮어두고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새 책을 펼쳐들어야 할 차례이다. 네. 재밌겠다, 그치? 딱 너한테 맞는 것 같아. 그치? 보조금이 없어도 태양열이 발전할 수 있대.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획기적인 연료를 개발하는 것이 꿈이라는 유미야.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저만이 공부법을 찾은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도 이제 더 많은 그만큼의 노력을 해갖고 진짜 세계 최초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이 조급하면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고3이 받는 시간적 압박 속에서 하나를 알더라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한 지유미 양. 그게 바로 그녀가 결승점에서 웃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런 게 싫었고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문법서를 보자. 문법서랑 하죠. 미치겠다. 큰일 났다. 네. 그래서 대학 가서도 그냥 에너지 자원에 대해 공부하고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요. 아. 네. 너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